네, 오늘도 파이널 샷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그리고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장님이 이데일리 TV 출연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출연했고요. 최근에 뭐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또 파이널 샷에 이렇게 오게 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그때도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반도체는 지금 이미 1분기 실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6조 영업이익이 났고, 그중에서 반도체 쪽에서 한 1.5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조 이상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데이터 센터의 SSD마저도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AI 반도체 관련된 HBM이랑,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DDR5 수요까지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한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텐데, 오늘 특히 뭐 선거 하루 앞두고 시장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 한국 증시,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실적 면에서는 반도체가 견인할 거라고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게 부합되는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는 사실 우리가 특히 2월부터 많이 부각된 게 이제 밸류업 그죠.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물론 그게 다가 이제 일본 증시 재평가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PBR 한배 이내 기업에 대해서 그런 밸류업 활동을 안 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밸류업이 일단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밸류업 때문에 특히 좀 저평가됐다고 많이 봤던 금융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좀 주가 재평가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업종이, 상승 업종이 좀 다변화되는 역할을 밸류업이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상보다 시장이 좀 빨리 반등했죠.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올해 상단을 2700에서 2800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상단치를 높였죠. 뭐 그러네요. 3000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선까지 가능하다? 일단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좋고, 두 번째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이 또 시가총액이 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오르면 코스피의 상단도 좀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 주가만 오르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좀 횡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제 그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약간은 좀 사인을 하나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 삼성전자 주가까지 오르면서 역시 시가총액 제일 큰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 상단에 대한 기대치를 각 증권사별로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증시가 4000선까지 가능할 수 있다. 실적을 베이스로 4천이요? 3000선. 3천, 예. 아, 4천은 제가 좀 저의 아닙니다. 희망을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네, 3000선까지도 어쩌면은 우리가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잘 올라간다면은 그 정도 상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론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보니까는 센터장님께서 메모리 반도체의 봄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고요. Spring is coming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인 걸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 4분기부터 하이닉스가 또 실적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흑자전환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개선이 됐고, 그 중심에는 이제 AI 반도체 열풍과 또 우리 기업들이 또 HBM을 또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사실 요즘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내렸느냐, 올랐느냐, 네. 900달러를 올라섰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3시 반까지의 시장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상승에는 이제 챗GPT가 컸거든요. 네. 오픈 AI가.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오픈 AI 걸 쓰다가 이제 자체 LLM을 개발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미니라는 LLM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올림푸스라는 또 LLM을 어쨌든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LLM을 이제 공개를 하면 결국 그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레벨하고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HBM이 뭐 좋은 건 알지만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느 정도 슈퍼컴퓨터 투자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쉬지 않을까. 근데 막상 기업들의 그런 새로운 LLM 개발하는 거 그리고 스몰로 LLM도 요즘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생각보다 이 HBM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HBM이 한 7, 8% 정도 되거든요. 전체 D램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규모가 그러니까 30%를 넘어갈 것 같아요.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 시점을 2027년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AI에 대한 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AI 쪽, HBM 쪽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약간 느렸어요. 많이 늦었죠.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가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을 위한 AI 반도체 열풍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삼성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가 지켜보는데 그 동참하려면 뭐 AMD나 이런 쪽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같이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이랑 똑같은 공법을 쓰는, 왜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HBM을 만드는 패키징하는 공법이 다릅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 요즘 워낙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MI 머프라는 공법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름을 거기다 HBM 각각에 넣거든요. DRAM 각각에 넣는데 그게 이제 NCF 공법인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NCF 공법으로 엔비디아로부터 HBM3 납품을 어쨌든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쨌든 삼성이 HBM을 오래 했고 마이크론은 이제 들어왔는데 같은 공법인데 마이크론은 들어가고 삼성은 못 들어가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시성이 좀 커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NCF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레조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발표한 게 현재보다 이 필름 생산 캐파를 3.5배에서 5배 늘리겠다고. 그 생산량에 대한 능력을 어쨌든 3.5배에서 5배 늘린다는 거는 그 정도 물량을 소화하려면 삼성이 소화를 해야 되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 정도 물량을 흡수할 수요처는 엔비디아가 아니면 그 정도 물량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오른 거랑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레벨이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3E 또는 HBM3가 이제 공급이 되면 그렇게 차이 났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 부분은 이제 좀 만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보다 후발주자로 인식이 됐었는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HBM발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난 1분기보다 S24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기능을 저는 뭐 S24를 쓰진 않지만 거기 있는 AI 어쨌든 가우스 그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통역이든 또 뭐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 맞아요. 서칭이 되고 막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작 S23보다 일단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S23이 지난 1분기에 1,100만 대 팔렸고요. S24는 1,300만 대가 네. 팔릴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매출액은 늘었을 건데 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한테는 원가거든요. 그죠.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떨어졌을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고 수익성은 떨어졌으니까 네. 전체 이익은 아마 지난 1분기보다 약간 좋은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는 철저하게 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견인에 앞으로 제일 중요할 거는 엔비디아의 HBM3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그게 네. 어느 정도 시점에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요즘은 삼성전자 IR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콜을 받으면 아마 시장이나 소통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차피 그 제품을 엔비디아를 추적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4나노 제품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100% 다 TSMC가 만듭니다. 네. TSMC의 엔비디아향 웨이퍼 인풋을 저희가 추적하고 있거든요. 네. 1분기에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요. 근데 그 투입하는 그 웨이퍼가 정확하게 5개월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인풋 되고 나서 5개월 뒤에 그 칩이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8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부터는 네. 엔비디아의 신규 칩인 블랙웰이 이제 TSMC가 이제 다 가공해서 시장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삼성도 HBM 그 전에는 최소한 HBM 3E에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받아도 사실 우리 매출 일으킨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쪽에 엔비디아발 매출이 잡히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아무래도 8월쯤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네. AI 쪽은 물론 뭐 실적 좋지만은 그 이외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 반도체가 살아난 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반도체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네. 디램 가격도 지난 1분기에 한 15% 이상 올랐고 네. 여기에 이제 수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네. 감산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낸드 가격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낸드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SSD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 이상 직전 4분기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하고도 많이 연동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적자의 중심에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있고 그렇죠. 그중에는 또 인텔로부터 인수한 솔리다임이 있거든요. 근데 솔리다임의 그 비즈니스가 거의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SSD 수요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서버의 수요는 여전히 안 좋은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수요만 지금 좋거든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추적해 보면 네. 약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데이터 센터 옆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계획 잡혔던 게 아니잖아요. 생성형 AI 때문에 워낙 이제 핫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력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써버리면 기존의 일반 데이터 센터는 전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반도체를 저전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수요가 1분기부터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수요보다는 대비적 수요라고 봐야죠. 보험적 수요가 이번 1분기 또 나왔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정말 일반 서버 교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CPU를 바꿀 때 교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새로운 뭐 CPU, 서버 CPU 그리고 인텔 AMD의 또 신규 CPU를 출시 일정이 대부분 하반기거든요. 네. 그때 CPU를 교체할 때 또 서버를 교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지면 뭐 낸드 쪽도 그렇지만 뭐 DRAM 쪽에도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AI 때문에 다른 거 무시하고 HBM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안정감을 찾은 배경에는 적자의 중심이었던 솔리다임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서버에서도 SSD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리다임의 적자 폭을 우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줄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면 올 뭐 3, 4분기에 솔리다임 흑자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했던 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좀 아픈 손가락이 아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뭔가 슈퍼사이클 진입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까?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거 참 무섭네요. 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슈퍼사이클은 지나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미리 예상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AI 쪽에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 예. 그 뭐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안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이제 딱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TSMC가 이제 제일 큰 회사죠. 전 세계 파운드리 수요의 60% 네. 이상을 담당하는 그쵸? 회사인데 2023년하고 24년에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늘리는 게 첨단 패키징 쪽이에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는 작년에 TSMC 설비 투자의 한 8% 정도 됐고요. 올해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이랑 로직 반도체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구멍 홀을 TSV 홀을 파고 이런 쪽은 되게 유망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2.5D 패키징에 대해서 TSMC를 누르고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대만발로 나왔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제일 뜨거운 거 물론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수요는 일단은 서버단에서 HBM을 만드는 그런 주요 후공정 장비 수요는 되게 좋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 매개의 변수라는 게 이제 주조 단위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수백억 개 매개 변수인데 이게 이제 조 단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니어 메모리, HBM 정도로 두껍진 않더라도 한 4단 정도 되는 새로운 고대역 D램이 스마트폰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후공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HBM 때문에 주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모바일 기기에도 그런 첨단 패키징 제품들이 들어갈 거고요. 메모리 쪽에서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새로운 D램이 또 들어갈 거고 또 HBM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중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HBM이 뭐 전체 D램에서 제일 큰 파이가 될 것 같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후공정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그쪽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공정 쪽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기엔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이 오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